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달서구 장기동에 오늘 수익 좋고 뭐 충분한 경쟁력을 잘 갖춘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동네는 뭐 천지개벽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 남쪽으로는 볼리내거리,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북쪽으로는 죽전내거리, 그리고 죽본지구라고 하는데요. 죽본지구에는 엄청난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 경기에는 사실 좋진 않은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집들은 조건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오늘은 우선 여기 백조 아파트도 철거가 되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펜스 쳐진 것도 보이십니까? 저기도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주상복합 예정지가 되어 있고요. 이 제가 영상 뒤편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쪽으로 엄청나게 아파트 주상복합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안에 있던 다가구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안쪽에 보면 안쪽에도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저기에 건물 한 건물당 호실이 20개 뭐 20개 넘는 호실에 건물들이 백옥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건물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 동네로 방을 다시 구하고 이 동네가 방이 없어서 옆 동네 그 옆 동네로도 이렇게 다 나가버렸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다가구 업이 잘 되고 수익 내기 좋은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죽본지구와 달구벌대로 거기 있는 직장인들과 그리고 성서공단 직장인들 그리고 요 인근에 보면 상가들이 크고 작은 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임대업 하기에는 아우 딱 좋구나 라고 눈에 딱 보일 그런 위치인데요. 여기 바로 장기동 코롱 하늘채 아파트 딱 보이는 쪽에서 이 서쪽 방면으로 진입을 하면 이 도로를 6m 문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4층 건물들이 다 있고요. 저기 안쪽에 보면 6층 건물 보이십니까?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충분히 주변의 건물들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이 라인에서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라인에서 방 사이즈도 잘 빠졌고 이 라인에서 건물 사이즈도 아주 큰 건물인데요. 이 건물 저희가 이제 제가 매매할 당시에 이 라인에 한 3동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동도 저희 사무실에서 다 매매를 했고 이 건물 또한 또 제가 매매를 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외관은 이게 한 이 멀리서도 한 컷에 잘 안 잡히는데 가까이 가면은 다 모이니까 이렇게 건물 외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은 이렇게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인데요. 옆에 보시면 전부 다 4층 건물들입니다. 4층 건물들 지을 때랑 이렇게 6층 건물 지을 때랑은 건물 짓는 공정부터가 일단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이제 소방법 기준에서도 좀 더 강화가 돼서 건물 내 스프링쿨러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건축물을 두고 보면 쉽게 따져보면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옵션이 훨씬 빵빵하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 건물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건물 주차장은 1층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진입 도로입니다. 주차는 여기 좌측에 2대 그리고 정면에 6대 그리고 앞쪽에 1대 총 9대 주차 라인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외기도 주차장 천장으로 다 매립을 시켜놔서 외벽 쪽으로는 실외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 세대는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그 깨끗한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이 창고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요. 창고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두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CCTV는 총 8개 채널로 CCTV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량 번호도
뭐 임차인들 분끼리 오해가 없도록 차량 번호도 다 기재를 해 두셨고, 2층 올라가고 제가 중간에 4층 올라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아쇠도 창이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2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 집은 저는 참 요점이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공간이 넓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서 역시 확실히 다가구의 그 답답한 점이 이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2층인데요. 2층은 이렇게 시원한 복도 구조를 하고 있고, 원룸 하나와 투룸 4가구 그리고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액자 타일, 이제 액자식으로 타일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복도에 다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건물 지을 때도 그만큼 신경을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위에는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복도 느낌은 같지만 복도 폭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 공간도 아주, 여기도 넓게 공간이 있고, 임차인들이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뭐 킥보드 이런 걸 1층에 보관하지 않고 2층에 이렇게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다 3룸 방 두 개랑 거실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임차인들이 거주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살림 가구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3룸이 많으면 아무래도 3룸은 건물 월세를 좀 많이 받거든요. 건물의 월세도 높고요. 그리고 보증금 자체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실이기 때문에 건물 수익 내기에는 아주 좋은, 수익 내기에는 딱 좋은 게 바로 3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자체가 오랫동안 거주를 하세요. 오랫동안 3룸은 살림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뭐 관리적인 측면도 주인물이 크게 신경 쓸 것도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층 보여드렸고,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옥상하고 주변하고 건물 내용하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건물 제일 위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래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가구수가 두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계단실은 바로 옆쪽에,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옥상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 건물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크다 보니까 뭐 천천히 설명드릴 것도 많이 있네요. 자, 이 주변 둘러보시면 바로 앞쪽 저기가 우방 드림시티,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대형 세대수 아파트죠. 그리고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앞쪽에는 요것도 이제 예전에 지어진 영남의 비스타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서쪽 방면으로는 장기공단을 시작해서 성서공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이고요. 저기 초록나라, 뭐 파랑새 아파트, 저쪽에는 용산동 홈플러스 있는 위치이고, 드림시티 뒤편에는 죽전 내거리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아파트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엄청나게 공사가 되고 있는 현장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 동네에 이런 다가구 수익형 건물들 굉장히 많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고요. 이런 다가구가 귀한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와 투룸 4개, 3룸 10가구 주인세대, 총 19가구에 대지 277제곱미터, 건물 826제곱미터,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7억 5천에, 임대보증금 5억 9,950만원, 현재 인수가 9억 5,0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813만원에 은행 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406만원 제외하고 407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인수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주인세대 거주하셔도 9억 8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사실 뭐 요즘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건물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건물은 그런 금리 걱정도 할 거 없습니다. 6.5% 뭐 7% 8% 가도 건물 수익 잘 나오는 매물이고요. 가구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둘러보면 여기 전부 다 4층 다가구 주택은 많이 보여요. 사실 오늘 건물처럼 6층, 7층 이런 높은 건물들은 뭐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저기 앞쪽으로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다 부서지고 저기 지금 인터블과 아파트 지어지고 있죠. 저기에도 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많이 있었습니다. 다 멸실이 되고 이 건물처럼 높은 건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수익이면 수익, 건물 크기면 크기, 내용이면 내용 등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내용이 많은 건물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